천천히 잘 갑니다. 잘 가는데요. 아이쿠, 이런. 나는 이렇게 유도선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똑바로 오다가 때립니다. 나 정상이에요. 여기서요. 설레고 있죠. 여기서 나는 유도선대로 갔어요. 상대는 그냥 똑바로 왔어요. 내 뒤에서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구부러진 유도선은 유도선대로 가야 돼요. 여기 건너가면은 3개 차로에서 4개 차로 변해요. 여기. 1, 2, 3, 4. 버스 전용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직진하려면은 3개 차로예요. 3개 차로에서 직진, 직진, 지구. 직진, 직진, 지구.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는 건너간 버스용 차로하고 자유 차로 두 개가 되고요. 여기는 3차로고 여기는 4차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죠. 다른 차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갔는데 여차가 이렇게 와서 때렸어요. 자, 나 똑바로 가요. 똑바로. 네. 이번 사고는 따질 것도 없는 100대 0입니다. 교차로 내에는 차선이 없어요. 하지만 유도선 있을 때는 그 유도선 생긴 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유도선 들어가면서 혹시 뒤에서 나 치고 들어오는 그냥 똑바로 온 차가 있을까? 거기까지 대비할 필요는, 대비해야 될 의무 없잖아요. 교차로 내 유도선, 벗어난 차가 전적인 잘못입니다. 미리 보였으면 나도 대비할 수 있죠. 근데 뒤에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칼칙입니다. 따라서 100대 0입니다.